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코로나 사태를 이어오면서 밤낮 쉬지 않는 걱정이 있다면 나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야단 맞을 수 있겠느냐. 우린 영적인 세대가 우리에게서 반드시 온다고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요 사실입니다. 성경은 쉼 없이 태초부터 오늘까지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은 아담아,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 임의로 먹고 마시고 사용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권리가 있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과는 먹으면 절대 안 돼. 먹으면 죽어. 지금 하지 말라 하라. 가져라. 이것은 가져서는 안 된다고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 인류의 심판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는 두 번 다시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으므로 내가 지금이 가장 절호의 적기의 기회인 줄 알고 영적 생활을 잘 해야 하는데, 영적 생활이 무엇이냐? 입이 닳도록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 소리 오면 사람들은 말해요. 너무 율법적이지 않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냐?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소리. 들어보면,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자, 하지 말자. 첫 번째 인간 아담에게 그렇게 꾀이고 괴계를 가지고 속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게 만들어 불순종의 범법을 저질러서 죽인 자가 마귀 역사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으라고 주장하냐? 어떻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성경은 너무 시대하고 뒤떨어진 얘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 이 시대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느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환경과 상황과 시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해서 합리화시키고 자기 개인
이론화시키고 논리화시켜서 그것을 그렇다고 믿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최후에 회개할 기회가 없을 때 얼마나 비참한 날이 오는가. 아무리 들어도 예, 귀로 듣지 움직이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행동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참 구제불능이지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값으로 멸망한다, 내 영혼이 지옥에서 영혼이 고통당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속죄하셨으니 나는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며 그렇게 열정을 다해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간절하게 붙들고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들리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은 과거로 돌아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에 그리고 방종에 거기다가 덤비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와 있다. 왜? 모든 시대가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거 정당하지 않아? 당연하지 않아?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밤낮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 영혼의 때, 영혼의 때 말을 하는데 내가 주님의 재림하기 전에 육신이 끝나면 이 땅의 육신으로 산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확실한 결론을 내 영혼이 맞이하게 될 텐데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없으면서도 천국 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죽음이 닥쳐올 때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음 자체보다 지옥 갈까 봐 두려워. 왜? 지옥을 아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했어. 하나님 앞에 죄는 두려움을 생산한다고. 그래서 죄는 두려움을 낳나니 그랬어. 두려운 자는 누구든지 죽음이면 죽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요. 세상에 육신으로 살던 때가 완전히 소멸되는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죽음이 어쩐지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겁진하고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지옥가 못하지 이것 때문에 두렵다면 그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두려워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왜? 죄가 두렵거든요. 죄는 참으로 두렵거든요. 그런데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은 죄의 두려움마저도 없어요. 왜 두려움이 없느냐? 이미 그들은 모르니까. 왜? 어둠의 주관자 마귀 역사는 절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진화놀이란 이것이 얼마나 창조를 무시하며 창조를 얼마나 정말로 절대 반대하며 진화를 통해서 이 땅에 진화된 인간의 세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화석을 갖다 들이대고 옛날에 별을 갖다 들이대고 별을 들이대고 전부 다 해도 지금까지 화석이 종자가 변한 적이 없다. 짐승은 짐승의 화석이요 사람은 사람의 것이었지 절대로 종자가 변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어떻든 진화에 맞춰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부정하며 인정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무리 말해도 영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냐고 육으로 살려고 매달리는 사람 오늘 같이 예배드려도 너는 오늘 죽으면 지옥가. 왜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인정하며 지옥을 인정하며 예수가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부터 범죄한 나의 죄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해서 내 영혼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오. 그냥 천국이 있다면 가면 좋지 뭐. 지옥은 가면 안 되지. 천국 지옥이는 확실하게 믿어 나는. 그런데 천국 갈 사람으로 살지 않고 지옥 갈 사람처럼 한다면 이 사람의 믿음이 거짓말 아니오. 근데 자기가 거짓말하는 걸 몰라. 마귀는 이렇게 속여서 거짓말하게 만들어.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용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내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도 속이는 걸 몰라요. 이만큼 마귀 역사는 나를 통해서 나를 속여먹고 나를 통해서 나를 속이고 나를 통해서 감쪽같이 죽을 자, 저주받을 자, 지옥 갈 자를 만들어 놓고도 천국이 있으면 나는 천국 가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속은 죽이고 겉은 산 사람 전생에서 꼭 죽은 박제처럼 이렇게 속이는 마귀 역사에게 우리가 언제나 당하고 있다. 마귀는 아마 가장 싫은 사람이 날 것입니다. 왜? 입만 벌리면 죄에 끼었지. 입만 벌리면 마귀 역사에게지. 입만 벌리면 죄짓게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만들었는데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 들이대고 살았냐 못 살았냐 묻지. 그리고 예수님이 흘린 피 속죄의 피가 내 죄를 속죄했다고 예수 피를 드리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나가라고 할 때 따라가라고 말하지. 얼마나 마귀 탓한 귀신 역사가 싫겠느냐 이 말이오. 사람 연세 가족이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은 핍박도 없어. 고통도 없어. 여러분 잘 들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핍박이 아니야. 죄값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지옥본에 멸망시키는 마귀 역사의 핍박은 이건 반드시 고통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그랬어. 고통의 대가가 지옥에서 우리는 받아들이느냐 고통의 대가가 천국에서 영원한 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이때에도 같은 고통이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잘 믿고 영적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다가 초대교인처럼 당하는 고통이냐 아니면 죄인으로서 죄 때문에 당하는 저주냐 파멸이냐 멸망이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을 139번째 설교를 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 도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가 얼마나 주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보려고 애탔느냐 해봤느냐 어느 정도 강건해야 되느냐라고 계산해봤느냐 나는 얼마나 단단해지고 얼마나 강건해져서 마귀의 괴계가 아무리 나에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깨지고 부서지고 미혹당하지 않을 만큼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영적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자기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지라고는 어떤 그 자책도 없고 그리고
그냥 예배 시간에 성경책 들고 요새는 스마트폰 들고 와요. 또 성경책 다 들고 이렇게 나타고 겨르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박쳐 내던져버렸더니 그러면서 몸은 교회 와 있어. 몸은 은혜 받았대.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대.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미혹해 하는 영구와 귀신의 가짐을 쫓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면서 화인마저 마귀의 사단의 귀신의 것이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왜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 그토록 줌에 들어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애타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또 이 3부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얼굴에 패기가 없어요. 그냥 옷 마지 못해서 그냥 앉아있는 모습이 헌해이라고요. 마지 못해서 막 사악한 마음이 씁니다. 왜 그럴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생사의 길에서 예배한다는 사실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아, 듣고 넘어가면 그만이지. 그게 무슨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마귀의 수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봐라 그 말이야. 이게 다 마귀 사탄 귀신이 하는 짓이라 이 말이야. 응? 어떻게 사람이 들은 대로 다 기억하느냐. 이 마귀가 하는 소리야 다 이거. 응? 나는 기억할 수 없으나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오. 내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하셨으니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차리려고 큰 몸부림치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살려고는 자기 생존의 본능에 의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살려고 하지 않는가? 참 가슴 아프고 애타는지요. 자, 우리 잘 보세요 여러분.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대적하고 말고죠. 아무리 말해도 마귀의 괴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대적하고 자식을 게 있으며 무슨 싸움이 있겠는가 생각 한번 해봐라. 아무리 말해도 이건 마귀 역사다. 아무리 말해도 마귀 역사라는 사실을 내가 지식으로 수용하고 나는 마귀 역사에서 죄를 짓고 마귀에 끌려가면 나는 멸망한다. 나는 살기 위해서 끝까지 대적해야 된다. 그런데 대적하려는 의지가 없어. 마귀 역사를 말해도 마귀 역사가 나를 통해서 당연히 지금도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저 자기 속에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두 마디 기도로 끝내고 말아. 주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과거로 또 돌아가. 여러분 잘 들어. 쭉정이는 계속 까부를수록 밖으로 날아가. 키 안에 들어오질 않아. 응? 왜냐? 쭉정이는 아무리 말씀으로 예배 시간마다 까불어대도 계속 세상으로 나갑니다. 응? 얼마나 불행하냐 그 말이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응?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들어. 응? 지금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내가 잘 사네 네가 못 사네 네가 철저했네 못했네 네가 공부를 잘하네 못했네 네 자식이 반에서 몇 등이네 아니네 좋은 대학을 갔네 아니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것 같지만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응? 아무 의미 없어. 그러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오. 그거 다 가지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그거 다 가지고 영적생활에 쓰고 그거 다 가지고 하나님 필요한 데 사용하라고 말이오. 근데 지가 필요한 데 저를 위해 살려고 하니 이것이 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혈과 육으로 살려고 하잖아. 무슨 영적 생활을 합니까? 어제도 누군가에게 말했어요. 아무개야
예. 그 사람이 직장이 다니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만약에 돈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사업에서 돈을 번다면, 이런 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정말로 힘든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너희 형제들, 교인들부터 챙기고 도우라고 했으니, 사도 바울이. 뭔가 좀 내놓으면 누운데 그럴 생각이 없어. 왜? 육신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럴 생각이 없어. 왜? 조금 생기면 조금 더 다른 기업을, 사업을 열어야 되니까. 또 다른 아이템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주를 위해 죽을 때까지 쓸 시간 없어요. 여러분, 한국의 대기업들에게 돈 남느냐고 물어보세요. 은행에 빚만 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다 혈과 육을 위해 살아.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럼 혈과 육을 위해 살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응?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지도 않냐고, 굴복지도 아니한다고. 육신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법대로 처리해서 당장에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자는 법대로, 영원한 법대로 처리해서 지옥 딱딱 보내버린다면 아마 서술이 벌건해서 현장에서 볼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 하나님 말씀에 불법은 죄야. 불순종은 죄야. 불순종은 이 세상 풍속을 지배하는 마귀 사단 귀신이 한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불순종의 삶으로 만연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그래도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건 위로가 아니야. 신앙생활의 본질이 있을 때 어느 때 그 사람이 자기를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느냐? 죽음이 앞에 왔을 때 가지크 내가 죽으면 주 앞에 가지. 내가 정말로 더럽게 죽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다 그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의 뜻을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을 지키다가 죽는 것은 당연히 감사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혈과 육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수중드는 존재입니까? 초대교회와 사도바울은 제자들은 자기 평생의 혈과 육신이 하나님 말씀을 수중드는 일에 전력을 다했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핍박과 싸우고 다 싸워서 죽을 때까지 이기고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해요. 난 지금 학위성에 한다고 광고했어요. 예, 얼마나 참석하겠는가. 아무 저녁에만 참석하지만 저녁에도 또 시간 되지만 또 늦게 와서 쭈그리고 앉아서 보는 듯 하다가 또 그만두고 이럴 사람이 지금 태반이야. 지금까지 다닌 목사가 강단에서 말한 얘기가 거짓말로 들리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이것은 내 임의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도 속에서 그런 상황이 나타나니까 애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 애절하게. 그래도 말 듣지 않지.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난 먹고 사는 일이 커요. 응? 먹고 사는 일이 커요. 아, 학위성에 생각지도 않는데 왜 갑자기 학위성에 한다고 그러세요? 귀찮아. 이게 혈과 육이야. 이게 육신이다. 이게 육신. 응? 여러분, 내 영혼이 사는 일이에요. 내 영혼의 생명이 넘치는 일이에요. 내 영혼의 죽음이라는 죄를 회개로 발라내고 새 생명으로 약동하게 만드는 이 일이
왜 갑자기 학위성의를 한다고 광고고 생 난리 내고 네 바쁜데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사람들. 아, 목사님이 학위성의 한다고 했지만 나는 안 해도 뭐 목사님이 우리 집 와서 보았죠. 그러니까 안 하면 그만이지. 너 지옥 간다며도 그 얘기 하겠냐? 내 영혼이 지옥에 간다며 그 얘기 하겠냐? 내 영혼이 죽을 병이 들어서 죽게 돼도 그런 소리 하겠느냐?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고 하나님 말씀에 들릴 때가 순종할 기회요, 은혜 베풀 때가 받아들일 기회요, 기도할 때가 회개할 기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가 성령 충만할 기회니 우리 모두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근데 기회 놓치면 끝이잖아. 그렇게 줌에 들어서 입에 들이라. 악착같이 안 들이지. 악착같이 안 들여. 왜 3부 예배는 줌에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조금밖에 안 되는 거. 그 많은 청년들이 귀찮아. 힘들어. 아무렇게나 그저 앉아서 예 스마트폰 쳐다보고 앉았으면 돼. 응? 벌써 하나님을 향한 예우, 대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 왜? 짐이 앉으려면 씻어야지, 화장해야지, 또 양복 입어야지, 옷 입어야지, 자세 바로 해야지. 귀찮다 이 말이야. 이게 혈과육이야. 이게 혈과육이라고 이것이. 신앙생활에 철저하게 방해한다 이 말이야. 근데 방해인 것을 얼마나 아는가. 지금 내가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 것을. 어쩌다가 내 혈과육의 육신이 내 영혼에 대한 영적 생활에 살고자 하는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방해해서 꼭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그 말이오.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느냐 그 말이오. 왜 이렇게 들어도 아, 목사님이 맞기는 맞은데 난 아직 그럴 생각은 없어. 혈과육이 또 반대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이렇게 반대로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육신을 어떻게 결박해서 내 영혼을 위해 살게 하며 주님 뜻을 위해 살게 하며 내 영적 생활을 성공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기도하고 그렇게 모상을 회개하고 성령 충만밖에 없다 이 말.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요. 이번 학위성의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나는 목회하며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내 육신에 매어 살지 않아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했습니다. 기도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성령 충만으로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이 말이야.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응? 매사가 다 혈과육인 육신이 주님 일을 방해하잖아요. 만약에 이런 시대가 닥쳤을 때 담임 목사는 긴장해. 마음을 들고 있어. 응? 어떤 때는 생각이 무너질 때는 몸에 기력조차 빠져 빠져가나 일어서기도 힘들 정도로. 왜? 그만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나의 짐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잘못하면 예수 버리면 믿음에서 떠나면 혈과 육으로 살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육신의 영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육신의 요구, 혈과 요구로 사는 것을
판관하고 그냥 둘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것은 제 책임입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것만은 주님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낼 수도 없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잘못하는 생각을 끄집어낼 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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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서 쉬지 말고 기도만 하면 절대 신앙생활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기도 왜 못합니까? 혈과육이 하지 말자니까요. 시간 없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어떻게 매일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매일 밥 먹고 사는 것보다 육신이 밥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40일 동안 졸였는데 예수님에게 떡을 들고 마귀가 시험하잖아. 넌 육신을 입었고 배고프기에 떡이 필요하지 않냐. 절실하다 이 말이오. 왜? 40주야를 굶었으니 얼마나 떡이 절실하냐. 저 밥이 절실하냐. 양식이 절실하냐. 절실할 때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천지만물을 네가 지었잖아. 이 돌로 명령하면 돌이 떡이 될 수 있잖아. 네가 떡을 만들어 먹으면 네가 많은 사람이 바라볼 때 이야 돌이 말 한마디에 떡이 되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할 때 그런 육체로서는 최악의 고통 속에서 먹어야 되는 그 시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밥 먹는 것보다 우선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그 다음에 밥그릇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육신보다 우선이 영적 생활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육신의 생활 넘어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육신의 생활이 영적 생활이 먼저요. 그걸 위해서 육신이 존재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육신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느냐 혈과 육이 말 안 들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이 학위성에 참석해서 은혜 받더라 그 말이오. 멸망의 날이 홀연히 오는 날 피할 길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오. 오직 피할 길은 내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영적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형들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정사와 권세 아주 완전히 권세라는 말은 장악자라 이 말입니다. 모든 세상의 중결을 가지고 장악하는 자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겨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정사와 권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지배하는 절대 권세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될 때 반드시 이길 힘이 거기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너지로 이긴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며 지식으로 지혜로 분별력으로 이긴다면 어떻게 그렇게 마귀 역사를 이기겠어요? 왜? 우리를 어둠으로 봉쇄해버리는데 어둠으로 봉쇄하잖아요. 적이 어디서 나올지 전혀 모르게 봉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삶으로 인하여 영적 생활을 혈과 육의 유익 때문에 영적 생활을 버리는 것도 내 자신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도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왜 모를까? 어둠의 주관자가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어둠으로 봉쇄했으나 오직 예수가 내가 빛이라고 말할 때 빛이 오는 순간에 어둠의 봉쇄는 풀어지는 것이요, 우리는 거기서 자유할 수 있으며 내가 어둠으로 봉쇄당했다는 것이 회개라 이 말입니다. 회개. 내가 몰랐던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았던 과거를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 어둠이 바로 빛 앞에 드러날 때 내가 어둠으로 살았던 마귀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마귀의 지능과 마귀의 기능과 마귀의 괴계로 살았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빠져나와서 이제는 빛 가운데로 계속 빛을 쫓아 하늘나라까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빛의 힘은 정사와 권세를 일시에 순간에 무너뜨릴 권세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지 빛이 있느냐 이 말이오. 우리를 혈과 육으로 살아야 된다고 속이는 이 거짓말은 마귀 역사 이길 진리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로 제 범죄 속에서 죽여서 지옥보내는 사망에 이르게 만든 원수를 이길 생명이 있느냐 이 말이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라고는 말은 정사와 권세를 잡고 세상의 어둠에 주관된 것과 하늘의 영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을 빛으로 팍 뚫고 진리로 그 짓을 발견하고 그리고 생명을 줘서 영원히 살게 하시니 이번 성에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냐 그 말이오. 아, 성경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여러분 정사와 권세라는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응? 근데 여러분 새로 번역된 성경에 바로 했어. 지금 정치하는 통치다리라고 썼어 여기다가 번역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진짜. 응? 상상하지 못할 사건입니다. 이 마귀 역사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응? 어둠의 주관자는 마귀 역사라 이 말입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가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오. 응? 이 사람들은 돈이면 살아, 힘 있으면 살아, 응? 건강해야 살아. 응? 내가 그래도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은 얻어야 살아, 공부해야 살아. 그래도 사람이 내놓으라고 무엇인가 좀 존경받고 대우받아야 살아. 별소리 다 하지만 결국은 죽잖아. 무슨 육신이 여러분 최후에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한 가치라고 한때 어마어마했습니다.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요. 옛날에 정치인 한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힘이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게 와 몰려듭니다. 예, 70년대 얘기입니다. 몰려들어요. 그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가 뭐냐? 그 사람에게 얼굴 도장을 찍고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보이고 자기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휠체어를 타게 됐습니다. 언어가 거의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 그 곁에 안 있고 다 그를 떠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허무한 인생이요. 응? 가져보니 되더냐? 돈 가지니 되더냐? 권력 가지니 되더냐? 신발지니 되더냐? 마귀는 이렇게 자기가 가진 정사와 권세를 어느 정도 줬다가 어느 날 뺏어버리고 아주 처절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육으로도 망하고 영으로도 지옥 가게 만드는 절망적인 사태. 이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말이 전 세계의 모든 것의 주관자요, 절대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지 않냐 이 말이오.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뽑아야 되지만 임금은 대대로 내려오는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임금은 백성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요 다 짐의 것이라고 하지 않냐. 그 얼마나 권세가 대단하냐 이 말이야. 그 세상 임금이 마귀 역사. 근데 이 마귀에게 잘 보이려고 그저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근데 그것이 육신이 잘 되는 일이요. 그것이 육신이 잘 되는 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말했지. 천하만국도 내가 줄 수 있어. 나에게 천하만만 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돈에 굴복하며 육신의 소유에 굴복하며 요구에 굴복하면서 영적인 것을 다 뺏고 있는가를 봐라 그 말이요. 안타깝게 그지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 우주 안에 있는 힘으로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겨. 우주 밖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힘이 와야 되니까. 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고 여러분 사망의 세력을 파괴시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요. 빛으로 어둠을 파괴시키고 빛을 주신 분이요. 우리에게 속지 않는 진리를 주셨으니 이제는 절대 여러분 육신의 소유에 속지 말기를 바라며 육신의 요구에 당하지 말기를 바라며 영적 속안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요. 응? 얼마나 중요한 일. 그런데 응? 그렇게 절대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 육신의 것이 중요해. 응? 우리 기업이 중요해. 내 직장이 중요해. 내 사업이 중요해. 내 육신이 중요해. 내 가족이 중요해. 응? 중요해. 하나님은 그 다 그 밖에 있어. 하나님 저 밖에 있어. 응? 내가 기업을 지키고 육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응? 돈이 무엇을 지키고 기업이 무엇을 지키고 지식이 무엇을 지키며 세상에 가진 사람의 똑똑하고 잘난 것이 무엇을 지키며 인간의 지식이 무엇을 지킬 수 있더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름 한철에 반짝이다 가을에 나가면서 떨어지는 풀잎 같은 존재. 그래서 인간을 보세요. 아침에 안개 같다고 말했으며 한밤중에 경점 같다고 말했으며 예 아침에 이슬이었다 했더만 말라버릴 이 이슬같이 말했다. 이렇게 아주 이런 육신의 존재를 얼마나 믿고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육신의 것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저도 지난 날을 바라보면 참 어리석은 짓 많이 했다 이것을 느껴요. 제가 개척할 때부터 오늘까지 목회만 봐도 내가 지금 같은 지혜가 개척할 때 있었더라면 더 지금보다는 그때보다는 잘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나서 내가 깨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람이 마지막 인생이 이 땅 세상을 마치고 떠나갈 때 다 철이 들어서 그때서 철든 마음으로 회귀하고 과거를 회귀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철든 그 소견으로 과거를 살았다면 오늘이 얼마나 아름다웠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나는 과거에 산 것에 대해서 후회는 없다 이 말이오. 왜? 그 나름대로 그때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한 이것만은 응?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나는 나약해, 나는 빈약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육체도 들고 다닐 기력조차도 없고 나는 병들어 다 죽이는 이 몸. 주님이 한 번만 써주시면 내가 교회 하나만 이렇게 죽어도 한이 없게 싸우니 나에게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신령한 기회, 온구령의 터전을 세울 신령한 기회를 한 번만 주시고 내 영혼을 불러가시옵소서.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무슨 후회가 있겠어요. 지금도 그래요. 석전아 너는 1980년대 죽었어. 아니 그 전에 1970년대 죽었어. 근데 넌 지금 계속 살고 있다. 나는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다 당해도
혈과 육 때문에 그러지. 육신이 없으면 핍박할 자도 없어요. 천국 간 누가 핍박합니까? 육신 있는 동안만 혈과 육에 대해서 반응하라는 거야. 네가 반응해라. 성질 부리고 반응해라. 덤비고 반응해라. 법적으로 반응해라. 그러나 혈과 육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죽은 자가 무슨 반응이 있느냐 이 말이오. 이미 나는 개척의 전에 병들어서 죽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주께서 내 안에서 살게 해서 산 것이니까 어느 때 나는 죽어도 한이 없는 사람이오. 오직 한이 있다면 내 인생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받고 또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편리하신 대로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간절한데 이 생각이 간절한 만큼 육신이 들어주느냐 그 말이오. 육신이 들어주느냐. 네, 그래서 항상 주여 나에게 주의 일할 때는 기력을 주소서. 주의 일이 내 약함 때문에 제한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보세요.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 하나 살기도 참 힘든데 보세요. 이만한 성도들을 데리고 살라니 나를 돌아볼 겨를이 있으며 나를 생각할 겨를이 있으며 나의 뭘 생각할 겨를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쵸? 왜? 정사와 권세는 우리 같은 것들 그저 깡통 차듯이 지 맘대로 그냥 발길로 차고 지 맘대로 이리저리 꾸등이면 또 그쵸? 돈 줄게, 뭐 줄게, 뭐 줄게, 뭐 줄게 계속 미국에서 꾸등이는 여러분 보세요. 강한 자석 앞에 쓰부친 그냥 딸려오는 거예요. 강한 권세와 정사 앞에 마귀 역사 앞에 육신의 혈육이 있는 데는 그냥 끌려가고 마는 겁니다. 내 영혼은 멸망하고 말아요. 절대 그런 정사와 권세의 힘에게 지지 않는 비결은 정사와 권세를 파괴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죄는 십자가의 피에 궁합해 회개로 소멸시켜버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 충만으로 소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다시는 정사와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 말이고 사람 연세 가족이요 신앙생활에 긴장해라. 아주 몰입해라. 몰입해라. 어느 날 틈이 딱 주어지는 순간 한번 들어와서 세속화시키면 나는 다시 돌아올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 된다. 마지막 때는 그래. 마지막 때는 지금 마지막 때 한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기도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두 가지 종류에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 택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완악하게 예수를 핍박해서 내쫓았습니다. 그 복음을. 예, 우리 주의 종들 택했어요. 직분자들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요. 똑같은 주님의 신부 입장에서 자기 일을 맡기려고 택했다 이 말이에요. 왜? 믿으니까 택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를 택해서 주님 사역을 맡겼는데 이 사람도 미혹할 수만 있어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우는 사자 앞에 발견되면 살 길이 있겠어요? 살 길이 전혀 없어요. 예. 옛날에 한 번 이 짐승들이 사는 그 공원, 그 짐승촌 아프리카에서 사자가 기린 새끼를 잡아 물어뜯어 죽였습니다. 기린이 그 사자를 쫓아가서요. 앞발로 그냥 강하게 팍 내려찍었는데 사자가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죽은 것을 계속 밟아댑니다. 계속 밟아댑니다. 얼마나 분음을 흘렀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 응?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죄 아래서 그렇게 당할 때, 응? 하나님이 아들 보내서 마귀를 멸하고 사망의 세력을 파괴한다는 어마어마한 힘은 정사와 권세를 파괴시켜버린 힘이니까 이 세상의 질서를 아주 아주 파괴시키고 재개편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세요, 세상의 정사와 권세 앞에서는 혈육이 돈벌이야 살고 먹고 살아야 되고 명예 있어야 되고 권세 있어야 되고 공부해야 살고 이 세상에도 모든 걸 다 지배해야 산다. 그런데 이 모든 질서를 파괴하시면서 믿어야 산다, 회개해야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의 피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 영생과 천국 가야 된다, 사망과 지옥은 안 된다. 이 사회 정사와 권세를 파괴하고 질서 개편을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라입니다. 우리는 질서 개편 쪽에도 복받은 자로 우리는 예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았는가 생각 한번 해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다시 혈과 육으로 돌아가 바로 이것이 마귀에서 탔다는 귀신이고 돌아가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왜? 세상의 정사와 권세가 아무리 집어던져도 깨지지 않냐고, 아무리 밖에서 유혹해도 틈을 두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전하게 입어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예수 안에 들어가라, 말씀 안에 들어가라, 성령 안에 들어가라. 말씀으로 살아라, 예수 피로 살아라, 예수 은혜로 살아라, 예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 인도받아 천국까지 가라, 가라. 우리는 그 갑주 안에 있느냐 그 말이야. 마귀가 전혀 뚫지 못하고 정사와 권사가 해볼 수 없는 기력, 힘, 이것이 뭐냐? 마귀의 이 세상 질서를 파괴시켜서 개편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는 위대한 축복이 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하느냐 그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언제 혈과 육을 대적했으며 언제 정사와 권세를 대적했으며 하늘의 악한 영을 대적했으며 어둠의 주관자 마귀 역사를 대적하며 살아온 경험이 있느냐 그 말이야. 있느냐 이 말이야. 야 하기 싫으냐? 그만둬. 내가 하기 싫은데 뭐. 야 실증나냐? 그만둬. 내가 실증나는데 뭐. 야 피곤하냐? 아 육체가 피곤하냐? 그만둬. 이게 다 뭐냐? 마귀 사단이 우리를 자기 질서 안에 두는 것이다 이 말이야. 왜? 그 질서를 따라 가는 것은 무질서한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죄는 무질서한 것이요. 거룩한 의의를 파괴하고 거룩을 파괴하고 선을 파괴하고 신령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파괴하는 악한 눈수밖에 사도 신적사 여기에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무질서를 질서로 개편하는 것은 진리라 이 말입니다. 진리. 응? 진리가 와서 개편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왕이 얼마나 그 백성과 함께 저주를 받았는가를 바라고 말이요. 응? 여러분 선지자가 질서를 개편하려 몸부림을 쳐도 말 듣지 않았더냐 이 말이요. 이스라엘의 유다 마지막 왕 히드기야가 얼마나 선지자가 바른 소리를 계속해도 끝까지 말 듣지 않고 선지자를 향해서 하는 태도가 뭐냐? 오히려 선지자를 향해서 네가 바벨론의 첩자가 아니냐 할 만큼 이렇게 혈과 육은 언제든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이게 바로 마귀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혈과 육에게 생각을 넣고 있다 이 말. 육신의 생각은 사망 바로 이것이라 이 말. 결국은 선지자의 말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져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자기 앞에서 현장 앞에서 두 아들이 적에게 죽임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꼴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눈이 빠지는 일이 벌어져. 앞을 보지 못하고 즐거운 감옥에서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질서를 개편해 주며, 그건 아니요, 나의 질서를 따로 나의 질서에 와야 좌충우돌 하지 않냐고, 거기서 봤는데 거기서 부득쳐 죽지 않냐고, 내게 와야 살아. 이것이 진리여. 진리가 뭐냐? 세상 무질서를 개편하는 것이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질서 속에 역시 내 유익이 있어. 무질서 속에 육신이 원하는 것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야. 육신의 소욕을 위해 갖지 말고 내 영혼의 이기를 위해 가져라. 나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살았던 바울의 입으로 성령은 말씀하셨다 이 말이오. 그러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죄의 것으로 삽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질서요. 응?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질서를 파괴하고 마귀와의 질서를 유지할 때 얼마나 절망적인 죽음이 생산되든가 보아라 이 말입니다. 응? 어째서 우리는 빤히 보면서도 모르느냐? 어둠의 주관자에게 정사와 권세의 힘으로 결박당해 있으니 봉쇄된 자가 여기서 나올 수가 없으니 볼 수가 없지요. 어둠 속에는 어둠만 보여. 그래서 유다서 6장에 마귀는 흑암의 결박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흑암의 결박, 지름 같은 어둠 속에 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 우리 죄가 뭐냐?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야. 왜?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가 죽는 일을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행동해서 죄를 범해서 죽는다. 그래,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마귀 사단 귀신사가 그렇게 만든다. 그러므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이었던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자기는 믿음에서 떠나는지를 몰라. 지금 떠나는데 떠나는지를 몰라. 지금 영적 생활로 육의 생활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것을 모른다 이거죠. 오는 것을 모른다 이거죠. 지금 그게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른다 이거. 왜? 어둠의 주관자가 정사와 권세 강한 지배자가 지배하니 전혀 알 수가 없다 이거. 지름 같은 흑암 속에서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미혹해 하는 영과, 벌써 미혹해 하는 영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희미하게 만들고 점점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한치도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밝아지는 눈이 있는데 세상 것, 욕심의 것, 돈. 그래서 오늘날 부모들이 자식을 향해서도 너 공부 잘해. 응? 교회는 안 가도 학원은 가야 돼. 너는 교회는 안 가도 너는 공부는 해야 돼. 이게 뭐냐? 전부 다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 자녀의 영혼을 탁탁한 만큼도 사랑하지 않는 이 부모. 근데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사랑의 질서가 파괴된 것인가를 봐라 이 말이오. 내 자식이 하나님과 질서가 유지되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오. 응? 근데 하나님과 질서를 파괴시키고 사회적 질서를 만들려고 들고, 사회적 질서 속에서 누군가 자기 자식이 대단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육신이 있다 잠깐 없어진 사실 안개 같은 것, 한밤에 하루가 지나가는 경청 같은 것, 이런 육신의 때를 가지고 철저히 자식을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미혹할 수 있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지 하셨으니, 부모가 자식을 미혹하는데 그 부모는 벌써 미혹당한 자 아닙니까? 부모는 벌써 미혹당한 자 아니냐 이 말이오. 예, 자기 양심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 자다. 예, 믿음은 있는데 가짜요. 영적 성화는 있는데 가짜요. 천국은 있는데 가짜요. 말씀은 있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가짜요. 성령 충만은 해봤는데 지금 없어진 가짜야.
가짜. 응? 근데 본인이 가짜인 것을 실감 못해요. 어? 어느 날 내가 화인 딱 맞는 순간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한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예, 이런 지경에 이르는 순간에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잘 깨달아야 합니다. 차라리 예수는 안 믿었으나 임종 직전에 눈물 큰 물이고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피 혼을 받아들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제사 안 받았습니다 하고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냐 이 말이오. 응?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래도 학위성에 불참을 내. 그래도 말씀 안 들을래. 이 애타는 것은 내가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주님이시오. 응?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내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몸부림치고 자기 육체를 짝지죠 살을 받아먹어. 영원한 양식이야. 흐르는 피로 내 피를 받아마시오. 생명의 음료야. 영원히 사는 거야. 내가 죽음으로 네 죄는 속하고 사라지고 내가 죽음으로 내 살은 네 양식이 되고 내 피는 내 생명이 되었으니 영원히 나로 함께 살자 그 말이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렸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야? 여러분, 그가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영원히 주와 함께 한 식탁에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 식탁이 어떤 여러분의 메뉴가 올라왔느냐, 그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영원한 생명의 식탁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점만도 못합니까? 이걸 먹기 위해서 3일 예배가 늦고 이걸 먹기 위해서 금요일 철회가 늦고 이걸 먹기 위해서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질서를 파괴하는 당시를 불순종이 뭐냐? 질서의 파괴라 이 말이오. 가정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질서의 파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식 부모가 자식과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아내가 파괴하는 것이요. 남편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목숨 주시고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남편이 파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실수대로 유지되어 있는지 원상 그대로 지금 살아있는지 보라. 다 파괴되었다면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건설하시고 다시 복구하셔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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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두 손 번쩍 들고, 예, 두 손 번쩍 들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까지 두 손 번쩍 들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아주세요 하고 두 손 번쩍 들어. 이것은 가장 축복된 사건이야. 주님 간절히 빕니다. 오늘 말씀 들었더니 나는 흑암의 권세에 파묻혔습니다. 정사와 권세 아래 장악당에 있습니다. 나는 오직 육신의 소욕으로 삽니다. 나는 자식을 미혹하는 부모요. 나는 부모를 미혹하는 자식입니다. 주여 나는 아내를 미혹하는 남편이요. 나는 남편을 미혹하는 아내였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요. 미혹하는 영의 역사입니다. 내 집에서 떠나고 내 가정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번 학의 성인을 내 집에서 보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목소리가 내 집안의 모든 불행한 악한 역사를 몰아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실세가 유지되는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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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사와 권세 어두움에 설망되어 미혹되어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다. 교회 다니는 것 같으나 가짜요. 예배 드리는 것 같으나 가짜인 나를 위하여 오늘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 주님 나와 내 가정에 말씀하여 주셨으니 죽기는 자가 살며 떠난 자가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와 내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하며 각종하며 덤비는 시
시대 속 당연하게 생각하며 죄 가운데에 미혹당하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내가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들을 내어내게 하여 주시고 단지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 억지로 신앙생활에 그 자리에 있는 자 주여 이번 학예 소개를 통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영적 생활로 돌아와 내 영혼이 영원히 사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 생활 잘하고 있는 것과 관심도 없이 그저 내가 교회 다니는 것 같으니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으니 나는 천국 가겠지 미혹하게 하는 원수 어두움의 주관자의 결박된 지난 날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와 내 가정이 살고자 이번 학예 속에 내게 주시는 내 가정에 주시는 생명의 목소리 빛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나와 내 가정에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결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결박을 끝내 하여 주시어서 주여 이번 학예 속에를 통하여 나와 내 가정이 살되 영원히 사는 역사가 제한 없이 넘치듯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혈과 육으로 사는 자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혈과 육으로 살면서도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토록 듣고 또 들었음에도 주여 내가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주관자에 결박되어 내 죽게 된 모습도 알지 못하며 알아도 살고자 그 의지 가운데 기도하며 몸부림치지 못하니 이번 학예 소개를 통하여 나와 내 가정이 살고자 몸부림치며 내 가정의 어두움의 주관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며 그 어두움의 결박을 예수로 끊는 역사가 주여 이번 학예 소개를 통하여 나와 내 가정에 내 기관에 있도록 주여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내 가정이 살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이것이 우선이 되는 이번 학예 소개를 통한 변화가 내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고 정사와 권세 세상의 어두움과 그 주관자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기도로 이기며 승리하신 예수로 이기며 이번 학예 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내 영혼 내 가정이 예수로 보전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 주여 찾아 회개하여 내 안에 세상과 어두움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이 그 불순종과 반종 주여 내가 어두움의 권세를 잡은 자에 미혹당하여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지난날 주여 회개하오니 이번 학예 소개를 통하여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학예 소개라는 살 수 있는 기회를 내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번 학예 소개 방관자 절대 없게 없어서 이번 학예 소개를 통한 은혜의 주인공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기관이 되어지도록 가정에서 기도하는 연세 가족들이여 두 손 높이 들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지금이 기회예요. 이번 학예 소개가 나와 내 가정에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학예 소개를 통하여 어두움의 결박이 예수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의 문제와 근심과 걱정 질병이 예수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이번 학예 소개를 통하여 세상으로 살던 자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던 자들이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생각은 하고 살지 못했던 자들이 관심도 없던 자들이 주여 이번 학예 소개를 통하여 내가 살며 내 가정이 살며 내 기관이 살며 내 교구가 사는 역사가 이번 학예 소개를 통하여 있게 하옵소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나와 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 대신 주님의 목소리가 생명 대신 그 목소리가 내 가정 가정에 들려지며 내 가정의 어두움의 권세를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의 어두움의 주관자의 그 결박이
주의 사자를 통한 성령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빛내실 말씀으로 내 가정의 어두움을 몰아내며, 질병을 몰아내며, 고통을 몰아내는 역사가 주여의 약의 성에를 통하여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와 내 가정이 다시는 혈과 육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나와 내 가정이 다시는 혈과 육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기도로 예수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며, 나의 먹고 사는 것보다 내 영혼에 땡기하여 사는 이것을 우선해 주며, 주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영적 사람이 되어지며 영적 생활의 성공자가 되어지도록 소선을 높이 들어요. 지금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이며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소선을 높이 들고 애절하고도 간절하게, 주여,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내 영적 실상을 불게 하여 주셨으니, 주여, 내가 이 어둠에 결박되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안다나의 길이심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나, 마귀의 기계를 대적하며 살 힘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이번 학의 소개를 통하여 마귀의 기계를 대적하며 살며, 혈과 육을 대적하여 살며, 이번 소개를 통해 대적할 그 힘을 얻으며, 그 힘으로 정사와 권세와 어두운의 추방자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성공자가 나와 내 가정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반대하는 육신의 절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하여 주시고, 이 분간만 더 기도합니다. 이 분간만 더 기도합니다. 도둑벌적 들고 미움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막기가 됐다도 내 영역입니다. 여기 미움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에 미움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혈과 육에 미움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을 칠수로 하려 합니다. 없어요. 이 어두운에 결박되어 살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 이 정상화 권사를 이길 수 없으며, 내 힘 내 능력으로 이 어두운에 결박을 끊을 수 없으니, 주여, 기도하여 성령 충만으로 살며, 오직 예수로 성령 충만으로 정상화 권세를 이길 시기를 기도하여 주시고, 어두운에 결박을 끊고 마귀의 대적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기도로 내 영혼의 때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성공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 모든 전세 가족들을 흔들어 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번 학의 통에 유아의 친구 어린이부터 중고등부 학생, 청년 대학생의 지난 작전과 도전에 이르기까지 이번 학의 통에 은혜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지며, 이번 학의 통해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집안이 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의 절박이 끊어지는 성회가 이번 학의 통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큼 듣지 못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통해가 되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지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학의 소개를 통하여서 내게 주시의 주님의 목소리를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해가 타도록 주님은 지혜종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적인 감성과 지성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연세가족들이 함부로 듣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함께한 연세가족 위에 지구촌에서 예배한, 한국에서 예배한 예수가족들이 함부로 듣지 않게 하시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영혼의 때를 복되게 살게 하옵시고 우리는 마귀의 변호자로 사용되지 말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서로 미혹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기쁘신 뜻 속에서 값지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진리로 살게 도와주시되 생명 안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해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시행하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라. 미혹하는 마귀사단 귀신아, 혈과 육으로 미혹하는 마귀사단 귀신아, 혈과 육이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터덜 놓고 육신의 유익, 육신의 장대함을 놓고 끝없이 미혹하는 원수야, 내가 거기에 허당에 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계속 걸려있으나 이제는 빛이 와서 보았노라. 너는 떠나갈지어다. 이번 하계성에도 무슨 일이든 삼석에서 은혜 받아야 된다. 낮에는 직장에 가고 기업하고 밤에만 참석하리라. 이런 건방진 사고를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쉬움이 없으시며 내가 아쉬움이 있어서 참석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쉬움은 내가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니 하나님의 아쉬움이 내 아쉬움이 되게 하시고 내 아쉬움이 결코 하나님의 아쉬움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쉬움과 내 영적 아쉬움을 모르게 만들고 미혹하는 마귀사단 귀신아, 그리고 끝없이 악의성애를 불참하게 만드는 마귀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매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예수 명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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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종의 마음보다 백배 천배 크신 우리 주님이요, 그 주의 종의 애절함보다 천만배 크신 우리 주님이요, 이 종의 주님의 애절함을 다 표현하지 못함도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로 전하고 저들이 듣고 신령하게 자기 영혼을 망치지 않게 하시고 혈과 육에 내던지지 않게 하시고 결국 혈과 육을 술에 삼아 내 영혼을 지옥 보내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을 하계성회를 참석하자고, 미혹당하지 말자고, 우리 영적 생활 잘하자고, 하나님과 나와의 질서를 지키자고, 질서를 파괴하는 마귀사단 귀신에게 속지 말자고 애타게 말했습니다. 들은 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각자가 다 주님에 들어서 예배드리자고, 온 가족이 다 주님에 들어서 예배드리자고,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말자고 전력을 다해서 말했습니다. 학생 우리 자녀들이 어떤 공부 세상 것보다 영적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육신의 것을 우선해서 미혹해서 영혼을 망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는 다 주님과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자신, 내 부모, 내 형제,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모두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의 위대한 뜻이 우리 가문에, 내 교회에, 내 형제, 내 이웃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구로? 나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미혹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은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왜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느니까. 그래도 욕먹습니다. 핍박받습니다. 육신이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권리를 잃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얻었기에 우리는 반드시 주여 나를 속이는 자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유익 없는 것에 유익을 두지 않게 하시고, 썩을 것을 붙잡고 썩어들 통화주처럼 뚝 떨어지는 날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전을 진리를 붙잡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지때마다 값지게 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다 항상 무엇으로든 하나님 앞에 몰입해서 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